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이자 모다모다 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예진입니다. 요새 모다모다 샴푸가 장안의 화제가 맞죠. 관심을 많이 받은 만큼 여러 가지 의심이나 비난도 함께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바빠졌습니다. 전 세계에 처음 선보여진 제품이고 성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1,2,4 트리 하이드록시 벤젠에 대해서 과학적이면서 많은 분들이 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엊그저께는 유명한 화장품 유튜버분의 제품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만큼은 아실 수가 없었을 거고요. 제품에 대한 스터디도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과학자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다모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마제의 주성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페닐렌다이아민이라고 PPD라고 부르는 성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르기 쉽게 지금부터 P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편하려면 우리가 피로 물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 물이 드니까 피 물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커플러 기능을 하는 성분이 피를 트랩하거든요. 그래서 트래퍼에서 T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P하고 T 두 개가 있는데, 연마제는 성분 자체의 색상을 갖고 있는 그 연마 원료, 아까 P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서는 발색을 할수 없는데 연마 원료하고 반드시 결합을 해서 그 트랩을 해가지고 그두 가지인 P하고 T가 만나서 염색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PPD류 연마제는 그 트랩 시켜주는 모다모다의 THB 이외에도 파이로갈로라고 그 레소시놀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되게 비슷한 성분들이 추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플러는 중요한 거는 혼자서는 절대 발색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염색의 원리는 P하고 T가 P 더하기 T의 형태로 만나야지만 발이가 될수 있는 거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다모다는 어떤 원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다모다는 P가 없어요. P가 없고 T만 존재하기 때문에 연마제로서 조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연마력을 가진 염료 원료가 없기 때문에 트래퍼 역할하는 THB 성분만이 그 연마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산소에 접촉이 없는 상태로 다른 그 검은깨 추출물, 뭐 블랙체인지 컴플렉스 뭐 이런 거랑 폴리페놀에 다 섞여서 이 T2의 갈변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다모다는 피의 원료 물질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염색제처럼 연마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P 더하기 T의 조건이 성립돼야지만 연마제로 변환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P 없이 트래퍼만 존재하기 때문에 발색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많은 연마제 개발자분들이 루틴한 연마제 공식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할 때 산화되지 않는 THB를 폴리페놀 그 자체를 활용해서 자연 갈변을 유도하는 제품을 상용화한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유선 전화 시대에서 모바일폰이 처음 나온 그때의 느낌이랄까요? 그 녹차의 카테킨 성분들 같이 폴리페놀이 대부분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이 물에 녹지 않으면 물을 기반으로 한 샴푸 포뮬레이션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폴리페놀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다양한 문헌들에 나와 있습니다. 갈변 현상을 갖는 폴리페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에 잘안 녹는다는 겁니다. 아마 모다모다와 같이 자연 갈변을 갖는 폴리페놀을 물에 녹일 수만 있었다면 이런 유사한 제품들이 50년 전에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석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폴리페놀 물질을 연구를 해왔고, 또 우연한 기회에 그 THB가 폴리페놀을 수용성으로 바꾸는 성질, 다른 거와 결합을 해서 그런 성질을 발견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샴푸로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다모다에 들어있는 THB의 그 역할이 다양한 폴리페놀하고 물리적 컴플렉스를 이뤄요. 동시에 THB 자체의 그 수용성 성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성질로 인해서 물에 녹지 않는 폴리페놀을 잘 녹게 해주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은 폴리페놀들은 공기 중의 산소랑 접촉을 해서 갈변막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폴리페놀은 단백질에 대해서 접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폴리페놀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혀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떫은 맛이 오래가는 거랑 비슷한 원리고요. 그래서 모다모다 샴푸를 쓰고 일단 갈변된 모발은 다시 원래 흰머리로 떨어져서 돌아오는 게좀 어려운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성분은 올 9월부터 EU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EU 터키 금지되었지만은 현재 미국하고 전 세계 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원료가 또한 맞습니다. 우선 그 SCCS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THB 자체의 유전 독성을 본 결과가 원문의 앞부분에 2분의 1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가 보이실 텐데 그 표와 같이 박테리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포 같은 그런 포유류 세포, 그다음에 이런 조직 3차원 조직 뭐 이런 것 같이 한 5개 정도의 독성 실험을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박테리아에서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런 포유류 피부 조직에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EU 규정이고 뭐 제가 직접 레귤레이션을 정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 고등동물에서의 결과가 하등동물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없거나 제한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판단이고요. 그 더욱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그 표의 두 번째 줄의 결과인데요. THB가 그래도 폴리페놀 모이어티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산화를 시키지 않게 환원제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보다마다의 경우 THB 이외의 폴리페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줄 결과가 양성이었던 첫 번째 줄 결과가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성이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다 네가티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독성이 없거나 낮은 THB가 왜 EU에서 그러면 금지를 냈을까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전체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전체 연모제라고 하는 포뮬레이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HB1 트래퍼가 있는 게 아니고 P가 같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P 더하기 T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독성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결론이 그 당시 모다모다 제품과 같이 우리가 T만 사용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위원회는 P하고 T를 같이 있는 헤어다이 포뮬레이션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그 THB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SCCS 보고서에 따르면 원문의 Permanent Hair Dye Formulation, 영구적 연모제 제형이라 해서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Permanent Hair Dye Formulation은 앞서 설명드린 P하고 T에 해당하는 트래퍼를 한 제품에 동시에 사용하는 케이스. 그때에 금지한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즉 SCCS는 결정했을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다모다 같이 T만 들어가는 산소차단형 산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것도 P를 이제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P 더하기 T인 연모제의 경우 그 P하고 T를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되게 농도가 되게 높습니다. 모발하고 두피에 30분 정도 이상 노출을 오래 시키잖아요. 그러면 많은 양을 오래 노출을 시키니까 여기에서 독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SCCS가 그 인간의 피부를 사용해서 THB의 흡착량을 알아보는 실험도 했습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실험에서도 결과가 THB 연모제하고 같이, P 더하기 T 같이 있을 때가 단독 사용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피부 흡착량이 많아요. 많은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다모다 사용된 THB는 PPD 같이 이제 그런 그 연모 중간체 같이 사용되지가 않고 THB 설명을 드렸던 역할이 되지 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폴리페놀의 그런 솔루빌리티를 인핸스먼트 하는 거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EU에서 금지하는 학술적 근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기도 적당하게 구우면 영양 소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까맣게 되면 이제 발암 물질이 섞여 있던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폴리페놀 또한 연모 중간체 섞이고 산화시켜서 염색제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물질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되고요. 순수한 상태에서 인체에 무해한 갈변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암성은 칼시노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CCS에서도 칼시노제네시스에 관련된 문구가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마 자막으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HB 원료의 경우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레이블 1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암, 그 다음에 발달, 생식 독성, 뭐 알러지, 뭐 면역 독성을 평가해서 전부 이제 그린 레벨로 무해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샴푸의 기본 역할은 계면 활성제적인 기능이 있고 그래서 매일 사용한다고 해서 저자극성 제품이 자극성 제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모다모다 제품 리뷰를 해주셨던 모 유튜버님께서
1년에 몇 번만 하는 연모제는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샴푸는 매일매일 쓰니까 저자극 제품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독성학에 대한 일반적 이론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정보라서 소비자들한테 혼선을 좀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독성학 연구를 오래 하신 이화여대 약대 이혁진 교수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학에 있어 독성은 사용 용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을 여러 번 사용할 때의 독성이 과량을 한 번에 사용했을 때의 독성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가 물에 오래 노출되어야지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에 짧은 시간 자주 노출되는 것은 피부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또 와인을 소량 마실 때는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량을 한 번에 마실 때는 간 독성을 유발하곤 합니다. 이처럼 독성에 관한 결과는 독성 물질의 농도, 즉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하느냐가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다모다에서도 피부 자극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국제 접촉 피부염 연구의 판정 기준의 실시에 따르면 두피 안전성, 피부 안전성, 인체 적용, 피부 첩보 테스트 결과 무자극 판정을 받은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카이스트네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내외부 공인 인증기관의 임상, 안전성 테스트를 다 거쳐 찬생한 정말로 안전한 제품입니다. 저희같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풀뿌리 단계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정부, 소비자분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다모다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